버닝썬 사태는 또 아레나 클럽의 탈세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클럽 게이트로도 번졌습니다. 강남 유흥업계 거물이자 1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. 한송원 기자입니다. 영장심사에 기습 출석한 아레나 클럽 실소유주 강모 씨. 구속심사를 마친 후 포승줄에 묶여나온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?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.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? 강 씨가 실소유한 아레나 클럽은 2014년 오픈 이래 서울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으로 꼽혀왔습니다. 강 씨는 웨이터 출신이지만 클럽 두 곳과 가라오케 열 곳 등을 보유해 강남 유흥업소의 황제로 불립니다. 경찰은 강 씨가 아레나 클럽에서 현금 거래를 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클럽 매출을 축소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강 씨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허위 매출 신고로 162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. 강 씨와 함께 아레나 사장인 임모 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. 지난해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아레나 클럽의 바지 사장 6명만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강 씨의 지시를 받고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. 강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탈세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